광명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을 기념하는 충현 박물관이 있습니다. 청백리란 조선시대 때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이런 이원익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또한 청렴의식과 도덕적 윤리적 덕목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이원익 종가의 종부 함금자 여사께서 충현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리 이원익 종가의 13대 종부입니다. 이 종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박물관으로 후세에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3년도에 박물관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박물관 관장으로 이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현 박물관은 이원익 선생이 말년에 여생을 보낸 곳으로 여러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사당인 오리 영우, 인조께서 하사하신 관감당, 강감찬, 석연, 이원익을 배향하던 옛 시흥 지역의 유일한 서원이 있던 충현 서원지. 이곳은 400년 된 측백나무와 탄금암으로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이원익이 앉아서 검은고를 연주하던 바위입니다.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바람에 목욕을 한다는 뜻의 정자인 풍욕대와 이원익이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모두 역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인 삼상대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1, 2층으로 마련된 전시실에는 이원익 선생의 유품과 영정, 직접 저술한 여러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걸 좀 관심이 많은데요. 가까이, 이제 서울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거리여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게 됐습니다. 도시 속에 있는데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이런 우리 전통 건물과 함께 자연을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안에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에서 이제 이런 좋은 정보나 내용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과학 문제 하나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바른 정신과 참된 인성을 알려주기 위해 충현 박물관에 들러보면 어떨까요? 시민 리포터 김종선입니다.